원래 우리들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보다 그냥 먼저 되고 싶어 하잖아요. 네. 그리고 우리는 2등, 3등 하고 싶지가 않고 무조건 네. 1등만 하고 싶은 네. 이 시대를 네. 살아가고 있는데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바울의 영향력이 되게 커졌잖아요. 네. 근데 네. 어떻게 바나바는 그때 자기가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을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자기가 그렇지. 2등으로 내려갈 수 있었을까? 이게 진짜 요즘 세상으로 따지면 진짜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. 맞아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몰라요. 아, 그래요? 저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도 보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.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보니까 큰 그림을 보면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늘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지?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연이 없어요.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주연이에요. 조연과 주연은 세상이 만든 거지.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. 세상을 바라보면 조연과 주연을 따져요. 근데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우리는 다 소중한 동역자지. 내가 서지 않고 그냥 걸음처럼 스며들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. 이런 좀 하나님 나라의 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게 필요한데 저 잘 안 돼요. 왜 이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 거예요? 그래서 화가 나요.